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퇴근하면 최종입니다.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? 처음 접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. 혹시 다른 악기도 해보셨나요? 피아노를 접하고 바이올린을 배워봤습니다.
들었는데 해금을 하게 된 다른 악기를 부르지 않고 해금을 한 이유가 뭐예요? 그것보다 정해진 틀이 없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데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해금은 다른 악기들이랑은 다르게 편이 두 줄밖에 없던데 어떻게 두 줄만 가지고도 여러 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가요? 그러게요. 그게 정말 신기하죠? 앞으로 음악가로서 목표. 목표는 일단 전통 악기 때문에 전통 음악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거를 기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해금 연주자 최소리입니다.